여기는 양파밭, 마늘밭이에요. 우리 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네요. 아, 초지가 좋죠. 이게 이탈리아 밀밭이에요. 내가 기촌 초기 때 심었는데 염소 한 쌍을 사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이렇게 농작물이 안 심겨지면 이것들이 자라서 초지를 만들어요. 아유, 바람도 시원하고 저기 밑에는 바다가 보이고 우리 염소들은 풀을 뜯고 있네요. 아. 자. 아, 겸치는 좋아요. 밭에 나면 공기가 막인데 우리 집에다가 이놈 새끼가 새끼가 또 꼬리를 쳐요. 아이고, 또 엄마한테다 또 풀을 가지고 지 엄마한테 배운 싸움을 나한테다 걸려고. 아이고, 이뻐. 지 엄마가 젖을 안 줄 때는 우리가 지 엄마 눕혀놓고 젖을 먹여주고 그랬으니까 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나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풀 가지고. 에이, 이놈아. 이 풀 가지고 이 알량한 뿔질로 엄마를 갖다가 찌르겠다는 거야.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와. 아이고, 또 오네, 또 오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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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까지 오나? 어? 어디까지 오는 거야? 어디까지? 응? 네 뿔 가지고 내가 못 이길 것 같아? 응? 야, 이놈. 이거 가지고 엄마를 이기겠다고? 응? 나하고 싸우자고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 아, 예. 깜순이 딸, 깜순이 아들, 이놈이 순놈이었습니다. 저기 지 엄마는 저기 앉아서 있고. 이게 아주 이제, 나만 나타나면 이렇게 싸우자고 된대요. 뿔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응? 이 뿔을 가지고 엄마를, 지 애미가 보니까, 싸움을 가리키더라고요, 뿔로. 이렇게. 새끼 때문에.